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누나 오랜만에 브루밥을 하니까 진짜 재밌다, 그치? 나도 이제 나 차례야. 오케이. 자 제발. 오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어? 이게 뭐지? 뭐가? 어? 예의 없는 나라? 어? 이거 아까 있었어? 아니 못 봤는데? 이상하네. 일단 오! 어? 여기가 어디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우리가 갑자기 여기 왜 왔냐? 어? 누구세요? 여기는 예의가 없는 나라다. 나는 안내원이고. 네? 그럼 우리가 예의가 없는 나라에 온 거야? 그런가 봐. 아무튼 예의 있게 행동하면 감옥 가니까 알고 있고. 다 간다 빠이. 네? 감옥? 아니 예의 있게 행동하지 말라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잠깐만.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 화장실 어딨지? 어? 저기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어 저기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예의 있게 인사를 해? 네? 아, 나 진짜 이 예의 있는 놈 오랜만에 보네. 아, 저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이놈이 끝까지 존댓말을 하네. 너 반말 못 배웠어? 네? 반말이요? 아,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해요? 이놈이 또 존댓말을. 아주 예의 있는 놈이네 이거. 어? 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이거. 아니 그게 저기 화장실 절로 쭉 까면 있다. 알겠냐? 이쪽이요? 아,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놈이 어른한테 예의가 있어? 아이고 이게 뭐야? 뭐야? 진짜 예의가 없어야 되는 나라네. 아 잠깐만 나 배 아파. 나 화장실. 인사. 아 시원하다. 아 근데 나 아까 그 할아버지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른한테는 당연히 반말 안 하고 예의 있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게 나도 생각해봤는데 예의가 없다? 뭔가 이상해. 아우 나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누나 우리 뭐 좀 먹으러 갈까? 그래 근데 뭐 먹지? 떡볶이 먹자. 좋아 가자. 아 이봉도 배고프다. 얼른 시키자. 저기 예. 에? 아니 그 떡볶이 좀 주문하려고요. 하려고요? 아 기분 나쁘네. 아 저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와 나 살면서 예의 있게 사과하는 놈 처음 보네. 내 동생 예의가 있어. 한 번만 봐주라. 동생이야? 누나 봐서 봐준다. 주문해. 떡볶이 2인분 가져와. 알겠다. 뭐야 누나 대박이네. 누나 예의 없는 모습 처음 봐. 나도 엄청 떨렸어. 근데 예의 없게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여기선 어쩔 수 없으니까. 어? 저기 봐봐. 어? 아들 떡볶이 먹자. 먹자고. 아니 너 지금 말도 안 하고 예의 없게 아주 잘하네. 역시 내 아들이야.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수저를 드셔야죠. 네? 너 그런 예의 있는 행동 어디서 배웠어? 어? 저 이제 착해질 거예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런 예의 있는 놈을 만난? 저 이제 앞으로 효도 할 거예요. 효도? 지금 너 말 다 했네. 너 당장 따르나? 빨리 당장 따르나? 효도 할 거예요. 뭐지? 방금 우리가 뭘 본 거지? 예의가 있는 착한 아들을 본 것 같은데 혼났어. 그러게 예의가 있으면 정말 안 되나 보다. 인사. 배불러 다 먹었다. 좀 목이 마른데. 저기요 물 좀 주세요. 뭐? 네? 물 달라고. 알았다. 와 모르는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진짜 떨린다. 잘했어 이봉도. 반말하는 걸 칭찬받는 건 진짜 처음이네. 그러니까 여기 나라에서 잘했다고. 와 어렵다. 이제 헷갈린다. 이제 누나 우리 다 먹었으면 빨리 가자. 저기 사장님 여기 계산할게.
아니 어이 사장, 나 여기 계산할 건데 돈 여기다 냅둔다. 가자. 이분도 왜 저래? 인사. 이분도 진짜 웃겨. 어이 사장, 여기에 돈 냅두고 갈게. 그럼 어떻게 해? 또 예의 있으면 혼날 텐데. 아, 이런 세상이 어딨는 거야 진짜. 저기 봐봐. 어? 아, 이거 놔요. 아, 놓으라고요. 놓으라고요? 아니, 경찰한테 예의 있게 하네 이 자식이. 아니, 제가 왜 감옥에 가요? 너 어디 생각 안 나? 공원에서? 공원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감옥을 가는 거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줍고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는 거 CCTV에 다 찍혔어. 에? 아니, 쓰레기 줍고 어른 도와드려서 감옥에 간다고? 아니, 그냥 어른들한테 예의 있고 착한 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 팔에 또 문신 있지 않아? 아니요. 팔 걷어봐! 아... 예의 있게 살자! 어? 너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예의가 있어? 너 당장 따라와! 아, 아니, 그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뭐? 빨리 따라와! 아! 아니, 저렇게 예의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가다니 여기 진짜 무섭다. 나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봐. 야, 이놈아! 뭐지? 이분도 저기! 야, 이놈아! 너는 정말 예의가 없구나! 무슨 일이지? 할머니가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너는 정말 예의가 없구나! 아주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어! 에? 예의가 없는 게 지금 가정교육을 잘 배운 거라고? 이게 뭐야? 예의가 없는 나라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 헷갈려. 아, 할머니, 여기. 응? 이게 뭐야? 너 상 받았구나! 너 할미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상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게. 아니, 그냥 보라고. 뭔데? 아이고, 예의 없긴 최우수상.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많이 했나 보네. 가자, 할미가 고기 사줄게. 안 먹어. 역시 예의 없는 우리 손자. 저게 뭐야? 예의 없는데 상을 줘? 아, 나 이제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 아, 너무 헷갈려. 아, 머리 아파. 잠깐. 이렇게 헷갈릴 필요 없어. 말 그대로 예의가 없는 나라니까 예의 없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칭찬을 받으니까. 그게 어렵잖아. 뭐가 어려워, 봉자야.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봉자야. 뭐? 봉자야? 그래, 이 예의가 없는 나라에 왔으면 이 법을 따르면 되는 거지, 봉자야. 나도 이 나라에서 한번 상을 받아볼까? 아유, 봉자야, 너가 무슨 상을 받냐? 예의 없는 나라 최고 폭력상. 그런 상이 여기 어딨어? 없음 말고 일로 와. 아니야, 도망가야 돼! 야! 우리 집이다! 와, 집 돌아와서 진짜 다행이다. 그러게, 진짜 다행이다. 근데 너 아까 나한테 봉자야라고 하지 않았어? 그게 누나, 그 예의 없는 나라에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봉자야. 뭐? 아니 나 이리 와. 아, 미안해 봉자야 아니야. 봉자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어가 없는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영어가 없는 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가 없는 나라가 있나? 그러게, 난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우리 영어가 없는 나라에서 마음껏 여행을 즐기세요. 그럼, 바이! 뭐야! 대통령 영어로 썼더니! 누나, 여기 영어 없는 나라 진짜 무서운 나라다. 진짜 절대로 영어 쓰면 안 될 것 같아. 누나, 너무 무서워서 배가 고파. 에? 무서운데 배가 고프다고? 배고파. 진짜?
진짜 너 배 무섭다. 아니 뭐라는 거야. 그럼 우리 배고프니까 맛있는 해. 야 이만 더 그러니까 참깨빵 고기 참깨빵 먹자는 거지. 그렇지. 그래 참깨빵 고기 참깨빵 어디에서 파니? 저기 파다. 저기 가보자. 가보자. 인사. 뭐 먹을래? 나는 야 이것도 영어 쓰지 마라. 영어를 쓰면 안 되지.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참깨빵 고기 참깨빵 중에 큰 참깨빵 고기 참깨빵 아시죠? 그거. 나도 그거 먹을래. 네. 큰 참깨빵 고기 참깨빵 두 개 주세요. 참깨빵 고기 참깨빵 큰 거 두 개 단품으로 드릴까요? 세트로 드릴까요? 저 단품 다음에 영어 쓰셨는데. 아. 저기 괜찮으세요? 와 여기 진짜 무서운 나라다. 아이고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남았네. 예? 아 예 여기 사장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큰 참깨빵 고기 참깨빵 두 개랑 음료수는 영어 쓰지 마 영어 쓰지 마. 흰색 톡톡 쏘는 물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오 다행이다. 엄청 쉽게 이해하시네. 다행이야. 자 일단 음료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에? 뭐야 이게 양파? 양파 물? 맞네. 흰색 톡톡 쏘는 물 양파 때문에 톡톡 쏘겠다. 양파 물 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럼 마늘 물인가요? 아니요. 그럼 저는 음료로 화야 이분도 주황색으로 톡톡 쏘는 물 주세요. 이 당근을 갈아서 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음료수 우리 마시지 말자. 참깨빵 고기 참깨빵만 빨리 주세요. 인사. 와 영어를 안 쓰니까 주문이 어렵다. 그러게 너무 어려워. 이분도 저기 봐봐. 우리 닭튀김집 가서 양념 닭튀김, 바삭한 닭튀김 반반 시키고 거품 있는 노란 물 먹을까? 너무 좋다. 그리고 별다방 가서 검은 쓴물 시켜먹고 손전화기로 사진 찍자. 아 저렇게 대화를 해야 되네. 영어 안 쓰고 진짜 대화 잘한다. 진짜? 근데 싸운 거 같은데? 어? 근데 너 지금 연락이 안 된 거야?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고 했잖아. 어디서 뭐하고 놀았는데? 친구들이랑 캠핑 싸우다가 둘 다. 공대야 우리는 싸우지 말자. 당연하지 우린 절대로 싸울 일이 없어. 사이좋게 지내자 누나. 누나 저기 봐봐. 야 너 일로 와봐. 나? 얼마 있냐? 나 돈 없는데. 나 진짜 화나게 만드네. 너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나한테 아주 혼난다. 돈 없어. 뭐야 영어가 없는 나라에도 폭력은 있잖아. 그러게. 저기요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요. 저기요 빨리 뒤지기 전에 빨리 돈 내놔. 알았어 줄게. 여기 100만원 줄게. 어? 100만원? 100만원이네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레알. 뭐야 계획된 거였어? 와 저 학생이 더 무섭네. 나쁜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치.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자. 그래. 저기로 가자. 인사. 누나 응? 이 영어가 없는 나라는 어딜 봐도 다 영어가 없네.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나도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영어가 하나도 없어. 완전 신기해. 근데 편의점엔 왜 온 거야? 누나 잘 생각해봐. 편의점은 따로 주문할 필요가 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사면 끝! 이분도! 역시 머리가 괜히 큰 게 아니라니까! 이라고 할 줄 알았다. 진짜 그 소리 좀 그만해라! 뭐야 이분도 이제 왜 왔냐? 진짜. 됐고 간단하게 먹을 거 빨리 고르자. 나 일로. 인사! 간단하게 끝! 이게 간단한 거야? 얼른 계산하자. 그래! 뭐야 사람들이 엄청 많네. 기다리자. 얼마예요? 다 해서 3만 원입니다. 카드? 여기요.
어? 다음 손님. 헐! 뭐야! 계산하다가 헐! 얼마예요? 다 해서 2만 원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할게요. 휴. 계산되셨습니다. 비닐봉투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왜? 손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저게 영화였나봐. 어? 저 봉투가 영화라고? 아, 봉투 앞에. 아, 그게 영화구나. 다음 손님 오세요. 우리? 이 봉도 긴장해, 알겠지? 알겠어 누나, 우리 조심하자. 여기 계산해주세요. 네, 계산해드릴게요. 만 원입니다.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잘했어 이봉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넣어드릴까요? 네, 누나 그거 안돼! 비린내가, 너한테서 비린내가 나. 나한테 비린내가 난다 갑자기? 네, 거기 넣어주세요. 손님, 카드가 잔액 부족이라고 뜨는데요? 네? 카드 잔액 부족이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봉도 다른 카드 없어? 영화 안 쓰는 거 너무너무 어렵지? 맞아, 진짜 영화 안 쓰면 너무 힘드네요. 그럼 이제 진짜 영화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환타까지 오늘 다 먹자! 좋아, 콜! 고! 얘들아, 빠따! 어? 다녀오셨어요? 둘이 뭐 하고 있었어? 아빠! 우리 가족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어디 갈지 찾아보고 있었어. 오, 그래? 어디 갈까? 바다 어때? 에이, 바다는 여름에도 갔잖아. 그럼 넌 어디 가고 싶은데? 산도 가봤고 바다도 가봤으니까 하늘! 하늘 어때? 아빠, 이 봉도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 봉도야. 하늘을 어떻게 놀러 가냐? 아니, 비행기 타고 놀러 가면 되잖아. 구름 딱 밟고 하늘 구경하면 너무 재밌겠다. 비행기? 뭐, 비행기 타고 놀러 가서 하늘에 가서 문 열고 내릴래? 그리고 구름을 어떻게 밟냐고. 하여간 이 봉도 특이하다. 그래, 봉도야. 진짜 갈 수 있는 곳으로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지. 하늘로 놀러 가보고 싶다. 비행기 타고 하늘로 놀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아, 저희에는 어떤 세상일까? 천국이 있을까? 지옥도 있을까? 아, 너무너무 궁금해. 아, 궁금하다고. 인사. 이봉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어? 아, 나 10분만 더 잘게. 안 돼. 그러다 비행기 놓쳐서 못 가면 어떡해. 비행기? 아니, 학교 갔는데 비행기를 왜 타? 어, 얘가 잠이 더 있겠나. 아니, 학교가 하늘에 있으니까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지. 아이, 늦겠다. 빨리 준비하고 나와. 에? 아니, 무슨 소리야? 이봉도 준비 다 했어? 빨리 나와. 누나, 아빠가 학교가 하늘에 있다는데? 왜 저래? 당연한 걸 왜 물어봐? 빨리 씻고 얼른 나와. 뭐야? 아, 진짜라고? 아, 진짜 하늘에 학교가 생긴 거야? 대박! 일단 비행기 타러 가보자. 인사. 아, 이봉도 빨리 와, 늦겠다. 뭐야, 학교 가려고 공항을 왔네. 아, 나 잠깐, 나 너무 힘들어. 힘들다고? 비행기 타고 하늘학교 종무까지 가려면 6시간 더 가야 되는데? 뭐 비행기 타고 6시간을 더 가야 된다고? 하늘에 학교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드네. 아, 지각하겠다. 빨리 와, 빨리. 아, 누나, 아, 천천히 좀 가. 인사. 우와, 누나, 여기가 진짜 하늘이야? 응, 하늘이고 여긴 하늘에 있는 학교지. 왜 이래? 그럼 내가 지금 구름을 밟고 있는 거네? 뭐야, 하늘에 학교가 있다니 말도 안 돼. 대박. 학교가 하늘에 당연히 있는 건데 뭘 그렇게 몰라? 아니,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근데 누나랑 나랑 다른 학년인데 같은 수업을 들어? 뭔 소리야, 하늘 학교에서는 나이 상관없이 다 함께 수업 듣잖아. 오, 그렇구나. 신기하다, 신기해. 뭐래? 아,
그럼 이 하늘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워? 뭐 학교에서 배운 건 다 똑같지 뭐. 그치 그치 뭐 수학, 영어, 과학 그런 거 배우지? 수학, 영어, 과학? 그게 뭐야? 에? 수학, 영어, 과학을 몰라? 그럼 이 하늘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데? 구름에서 노는 뭐, 하늘에서 나는 뭐, 새들이랑 대화하는 뭐, 구름에서 잠자기, 그리고... 잠깐만! 그럼 구름에서 놀고 자고 그런단 말이야? 와 진짜 재밌겠다! 뭔 소리야 왜 이래 아까부터 당연한 거를... 너무 신기하잖아. 어! 선생님 오셨다! 어. 자 다들 모였죠? 오늘은 하늘 체험 학습 가는 날입니다. 예? 하늘 체험 학습이요? 하늘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다고요? 그분도 저번에 다 설명해 주셨잖아. 너 또 졸았지? 아니야. 자자 집중. 먼저 천국으로 출발할게요. 어? 천국을 간다고? 하늘 학교라서 그런지 체험하는 게 완전 다르네. 인사. 자,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 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 오호호! 천국에서 편안하게 자유를 느끼고 한 시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일게요. 네! 누나, 여기가 천국이야? 어, 그런가 봐! 대박, 너무 좋은데? 꽃향기도 나는 것 같고 날씨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지 않아? 천국이라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 너무 좋아. 와 여기가 천국이라니 진짜 신기해. 맞아 나도. 이분도 우리 저쪽 가보자. 인사. 탕후루. 탕후루. 뭐야 하늘에서도 탕후루를 팔아? 탕후루가 천국까지 유행됐네? 얘들아 탕후루 하나씩 먹고 가. 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무슨 소리야 돈을 왜 내? 이거 다 공짜야. 에? 탕후루가 공짜라고요? 당연하지 여기는 천국이잖아. 헐 대박. 자 얼른 먹어봐.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말도 안돼 이렇게 맛있는 탕후루는 처음이야. 이게 바로 천국의 맛? 너무 환상적인 맛이야. 천국에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나봐. 그러게. 어? 누나 저기 봐봐. 뭐? 어디? 어? 아니 뭐야 천국에도 저런 사람 있어? 그러게 쓰레기를 막 버리네. 완전 나쁜 사람이잖아. 분리수거 해야겠다. 페트병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누가 이렇게 브리스벌 안 한 거야?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헐, 착한 사람이었네. 역시 천국은 천국이다. 자, 이번엔 지옥으로 한번 떠나가 볼까요? 지옥? 인사. 여러분,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옥 학교예요. 지옥 학교요? 지옥 학교는 어떤지 조심히 잘 체험해 보세요. 네. 네.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드네. 아 지옥 체험이라다니. 아 날씨부터 진짜 지옥이야.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 입맛도 없어. 뭐야? 너 입맛은 없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입맛은 없는데 배는 고파. 지옥 학교 급식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급식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누나 뭐해? 어? 빨리 뛰어! 뭐야 이것도! 역시 뛰는 거 제일 빨라.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그동안 네가 남긴 음식들이지. 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음식 남기면은 지옥에서 막 다 섞어주는 거 몰랐어? 이게 뭐야? 저기 혹시 고기 없어요? 고기? 제가 고기를 남긴 적은 없나요? 이봉도 그냥 빨리 먹자. 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근데 누나 내가 고기를 남긴 적은 없나?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착했는데 여기 지옥은 다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도 빨리 지옥에서 나가고 싶다. 인사.
집에 가고 싶어. 지옥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거짓말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뭐? 거짓말 배틀? 지금부터 서로에게 거짓말로만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한 학생은 불구덩이로 빠지게 됩니다. 뭐? 불구덩이? 헐, 누나, 지옥이라서 거짓말만 해야 되나 봐. 그러네, 거짓말 어떡해. 준비, 시작. 아유, 그럼 나부터 한다. 누나는 볼수록 너무너무 예쁘다. 야, 이봉도 진실을 말하면 어떡해. 거짓말 인정. 뭐야, 거짓말? 아, 그래. 이봉도 너 머리 진짜 작다. 그치? 나 머리 엄청나게 작고 잘생겼지? 둘다 거짓말. 아니 둘 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지금 진실을 말할 스스로 거짓말했어. 스스로. 아니 그런 게 아니. 마지막 우리 지옥학교의 장점 세 가지를 말하시오. 어, 누나 마지막이라니까 빨리 말하고 집에 가자. 어. 지옥학교의 장점은 급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지옥학교는 너무 깔끔하고 향기로운 꽃냄새가 나요. 거짓말 인정. 그리고 여기에는 착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 지옥학교로 전학을 오고 싶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여기 지옥이잖아. 착한 친구들이 어딨어. 나도 알아. 내가 지옥학교가 진짜 좋아서 그런 줄 알아? 나 지옥학교 싫어. 남자 공도 불구덩이 있어. 집이네? 왜 그 이봉도? 아니 너 고기만 먹고 채소랑 반찬들은 다 남기고. 네? 채소랑 반찬? 안돼 먹어야 돼. 응? 아 뭐야 잘 먹네. 천천히 먹어. 응? 자 이제 채소랑 반찬 안 남길 거예요. 2024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엄마! 아빠! 이봉도! 다 어디 나갔나? TV나 봐야겠다. 시청자 여러분, 203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엥? 2034년? 2024년이지 무슨 2034년이야?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로봇처럼 말을 하지? 그냥 딴 거 봐야겠다. 어? 드라마 안 해? 우리 헤어지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에? 뭐야 왜 저래? 우리는 절대로 안 맞아.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 뭐야. 아, 그리고 왜 이렇게 로봇처럼 말하지? 뭐지? 인사. 이봉자 2024년 새롭게 시작이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반갑습니다. 어? 누구세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가? 저는 2034년 학교에 새로 온 로봇 선생님입니다. 네? 로봇 선생님? 뭐지? 스캔 중. 오! 이름 이봉자. 네? 맞아요. 춤을 좋아하고. 네, 맞아요.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고. 네, 맞아요. 방구도 많이 끼고. 네, 맞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남동생도 있음. 머리가 큼. 맞아요. 에이, 이거 우리 선생님이 준비하신 깜짝 카메라 맞죠? 그쵸? 카메라 기능. 오! 인쇄 중. 뭐요? 여기 있습니다. 헐, 뭐야?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포토샵 기능. 에? 여기 있습니다. 와, 포토샵까지 대박.
사진을 찍고 입으로 나온다고? 인사. 그럼 정말 지금이 2034년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AI 로봇이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첫 수업이니 만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선물이요?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어떤 문제요? 내주세요. 첫 번째, 더하기 빼기 문제. 에이, 더하기 빼기 엄청 쉽지. 55,555 더하기 66,666 더하기 77,777 빼기 8,888은? 에?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답은 191,110. 진짜네? 와, 진짜 로봇 맞구나. 아, 그럼 혹시 더 어렵게 돼도 맞출 수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45,678 더하기 78,965 더하기 45,632 더하기 76,765 빼기 9,999는?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배터리요? 선생님! 로봇 선생님! 선생님! 뭐야? 배터리가 부족해서 로봇이 꺼진 거야? 갑자기 왜 꺼져? 뭐야? 저 그럼 선생님! 오늘 수업 여기서 끝인가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인사! 말도 안 돼! 진짜 로봇 세상이라고? 아, 배고프다! 어? 햄버거 가게다! 안녕하세요. 저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핫도그요? 아니요, 햄버거요. 핫도그요? 아니요, 햄버거요. 햄버거, 햄버거요. 네?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요. 주문하신 햄버거 8개 나왔습니다. 네? 아니, 아니, 햄버거 8개를 주문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잠시 연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로봇이죠? 네, 그냥 핫도그 먹을게요. 핫도그 하나랑 사이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핫도그 주문 완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주문하신 핫도그 나왔습니다. 오, 로봇이라 그런가 완전 빠르다. 주문했는데 바로 나오네. 케찹 발라드릴까요? 네네. 케찹 모드, 케찹 모드. 케찹 모드? 왜 입에서 나! 아, 로봇이지? 저희 그리고 저 콜라가 아니라 사이다 주문했는데요? 사이다 여기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손님 기분 상하셨잖아. 알바 로봇, 사이다 주문하셨는데 콜라가 뭐야? 로봇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로봇이 실수를 해? 너 이번 달 엔진 오일값 없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사장한테 너라는 알바도 있냐? 뭐라고 했냐고? 야! 너 로봇이. 아, 이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AI 경찰 로봇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경찰 로봇! 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햄버거 가게 갔는데 가게 사장님하고 알바생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경찰 아저씨! 아, 경찰 로봇! 저기요! 저기요! 뭐야? 배터리 없어서 꺼진 거야? 도둑이야, 도둑! 저기 도둑! 도둑 로봇? 경찰 씨! 도둑이랑 도둑! 아니, 경찰 로봇! 도둑! 도둑! 아, 맞다! 배터리! 아, 이게 뭐야! 인사! 와, 진짜 AI 로봇 세상이라니. 누나, 왔습니까? 이봉도! 이봉도! 이봉도, 지금이 2034년이고 모두 다 AI 로봇으로 세상이 변했어! 너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뭐야? 너 말투가 왜 이래? 저는 이봉자 누나 동생 이봉주 AI 동생 로봇입니다.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지금은 충전 중, 충전 중, 현재 80% 충전 중입니다. 뭐 충전? 뭐? 아, 진짜네? 너 진짜 로봇이야? 네, 맞습니다. AI 동생 로봇입니다. 아,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누군가 나 리모컨 좀 줘. 리모컨, 리모컨, 알겠습니다. 리모컨, 리모컨, 리모컨. 뭐해? 리모컨, 리모컨 인식 완료. 여기 있습니다. 아, 뭐해? 이렇게 찾는다고? 아, 맞다. 너 로봇이지? 아, 근데 생각할수록 말이 안 돼. 그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현재 AI 로봇 병원에서 수리 중입니다. 뭐? 수리 중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수리해서 오시는 중입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말이 안 돼. 시원하다. 아, 갑자기 방구를 껴. 아니, 그리고 로봇도 방구를 낀다고? 가스 배출, 가스 배출. 와, 완전 독가스네 이거. 동네 감지, 동네 감지. 아니, 자기가 방구를 끼고 자기가 감지를 해? 왜 저래? 위생 상태 불량. 위생 상태 불량. 뭐라는 거야 진짜. 아유. 동네 감지, 동네 감지. 아, 아니 왜 저래? 진짜 엄마 아빠 이봉도까지 로봇이라고? 정말 지금이 2034년 AI 로봇 세상으로 변한 건가? 그럼 나는 학원 다녀왔습니다. 아, 힘들어. 학원이나 학교나 맨날 똑같은 과목만 공부하고 지루하다, 지루해. 그래, 게임이나 해야겠다. 어? 이게 뭐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좀비 학교의 교장입니다. 아니, 뭐야? 좀비 학교? 매일 똑같은 학교 수업 지루하시죠? 저희 좀비 학교로 오세요. 뭐야? 새로 나온 게임인가? 좀비 학교에는 다양하고 새로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 기다. 이거 재밌겠는데? 이봉도 학생, 좀비 학교로 함께 가시죠. 입학 버튼 눌러주세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좋았어. 게임 한번 해볼까? 입학 클릭! 어? 뭐야? 여기 어디지? 이봉도 학생, 좀비 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어? 어, 게임이 아니었나? 게임이 아닙니다. 이곳은 현실 좀비 학교입니다. 에? 진짜 좀비 학교? 인사. 좀비 학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한다고? 그럼 뭐야? 내가 좀비가 되는 건가?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좀비 학교에서 전국 물어뜯기 대회 1등이 나왔습니다. 다들 박수! 에? 전국 물어뜯기 대회? 진짜 좀비네. 자, 그럼 우리 명문 좀비 학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수학. 에이, 뭐야, 일반 학교랑 좀비 학교랑 뭐 다를 게 없네. 수비와 물기 수업할게요. 수비와 물기? 아, 그게 뭐예요? 말 그대로 공격을 안 당하고 수비를 하면서 물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질전이나 생각하고. 자, 공격이 온다. 피하고, 피하고, 물어! 보세요. 피하고, 피하고, 물어. 아, 이봉도 학생, 좀비 안 될 거예요? 나와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실전처럼 해볼게요. 에? 공격이 온다. 에? 피하고, 피하고, 물고, 아우. 이래가지고 무슨 사람 물 수 있겠어요? 좀비 될 수 있겠냐고. 아니, 저는 좀비가 되고 싶지가 않아. 다시! 공격이 온다! 피하고, 피하고, 물고! 아유! 아주 잘했어요! 봉두 좀비, 아주 잘했어! 봉두 좀비. 쉬는 시간! 봉두 좀비가 아니고, 전 사람인데. 아, 이게 뭐야! 인사! 아, 힘들어. 다음은 또 무슨 수업이지?
어? 아니 누나? 누나? 저는 좀비 학교 선생님입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뭐 선생님? 아니 누나 여기서 뭐해? 자꾸 누나라고 하는데 한번 물어줄까요? 아니요 누나 아니 선생님 수업하겠습니다. 아니, 누나를 닮은 좀비인가 보네? 저는 좀비 학교 교생 선생님입니다. 미국 스컬 좀비 대학교 물어버리기 학 전공을 마치고 좀비 학교 선생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좀비 대학교? 물어버리기 전공? 진짜 우리 누나 아니네? 자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두 번째 과목은 과학의 물기. 수업 시작할게요. 과학의 물기? 아니, 무슨 수업이 물기밖에 없어. 아니, 좀비 학교라서 그런가? 한 번에 물어버려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아 그렇게 해서 사람 물 수 있겠어요? 안 물고 싶은데. 자 보고 따라하세요. 와 입 엄청 크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 자 입을 더 크게 이 맛있는 불닭볶음면을 한 입에 먹는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이 치즈를 불닭볶음면에 올려서 한 입에 먹는다고 생각하고 더 크게 더 이 소세지까지 한 입에 먹는다고 생각하고 주세요. 아 진짜 아 맛있겠다. 인사. 아우 턱 아파. 아니 내가 근데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냐고. 자 다음 수업은 음악 수업입니다. 음악 수업? 이건 그냥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네. 우리 좀비들은 소리에 아주 민감하죠. 이것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숨어있는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듣고 찾아내서 확 물어버려야 합니다. 뭔가 무섭다. 소리를 잘 듣고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소리.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신네. 이거 지하철 웃는 소리잖아요. 몇 호선인가요? 네? 몇 호선이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에서 7호선 어린이 대공원으로 갈아탈 때 오는 지하철 소리입니다. 와 대박. 아니 지하철 오는 소리가 다 달라요? 네 다르죠. 그래야 사람들이 내릴 때 확 물어버리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갑자기 왜 물어? 아 그럼 다른 소리 또 없어요? 두 번째 소리입니다. 에? 아니 이건 학교 종소리잖아요. 이것도 어떤 학교인지 맞춰야 되나? 그냥 우리 좀비 학교 점심시간 종소리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끝. 점심 맛있게 먹어요. 아, 이 좀비 학교 종소리였구나. 벌써 점심시간이야? 아, 일단 배고프니까 점심 먹으러 가야겠다. 급식 먹으러 오세요. 여기가 급식실인가 보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손가락 된장국, 발가락 볶음밥이에요. 네? 손가락, 발가락이요? 왜? 좀비가 이런 것도 못 먹어요? 아니, 저는 좀비가 아니라 사람인데요. 어? 사람을 먹는 좀비요. 그래 신입생 좀비니까 특별히 치킨 줄게요. 치킨은 먹어요. 여기 이게 뭐야 생닭이잖아. 왜요 생닭 못 먹어요? 생닭을 어떻게 먹어요? 아이 좀비랑 먹어야죠. 그래야 큰 좀비 되지.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어? 오늘 점심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 수업이며 급식이며 이 좀비 학교는 일반 학교랑 다르긴 하네. 안돼! 아니 뭐 하는 거야? 좀비끼리 공격하나 봐.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는 거였네? 저기 뭐지?
진짜 싸우나봐 좀비들! 아, 등이 가려워서 그랬구나. 아니, 좀비도 친구끼리 사이가 좋나 보네. 어? 어? 저 검은 봉지. 설마? 저 안에 있는 건 사람? 사람이 만든 떡볶이? 에? 아니 좀비가 떡볶이를 먹는다고? 안 돼! 좀비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자! 이거 먹어요! 뭐야? 저 좀비 친구도 생닭은 먹기 싫은가 보네? 아니 근데 좀비들이 다 왜 이래? 인사! 아 내가 진짜 좀비도 아니고 아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 다니고 싶다! 아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아 우리 학교 점심이 더 맛있는데 아 여길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아 이봉도 또 게임하고 안 치우고 사라졌네. 어? 이거 누나 목소리인데? 아, 누나! 어? 이봉도? 너 왜 그 안에 있는 거야? 아, 누나! 아, 나 좀 나가게 해줘!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퇴학 버튼? 이건가? 어! 돌아왔어! 어, 이봉도 괜찮아? 누나, 나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닐 거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급식도 잘 먹을 거야. 내가 여기까지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던 거였어. 나 이제 절대로 좀비 학교 안 가! 왜 이래, 이봉도? 나 이제 좀비 싫어! 좀비야, 좀비! 좀비 자리 가! 아싸,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파울로! 컴온! 좋아, 이제 내 차례다. 아, 두 칸이네. 계속 두 칸만 나. 잠깐만, 배 아파. 아, 누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배 아파. 뭐야? 갑자기 웃다가 똥을 따라간다고? 진짜 웃겨, 왜 저래? 그럼 나는 한 칸, 두... 어? 이거 뭐지? 바보 만들기 나라? 어? 이런 건 없었는데? 응? 두 칸! 누나! 휴지 좀 줘! 휴지! 누나! 어? 뭐야? 여긴 또 어디지? 안녕하세요. 이것은 바보 만들기 나라입니다. 네? 바보 만들기 나라요? 이곳은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로? 와, 봉두가 바보 만들기 초고수라서 같이 왔어야 됐는데. 저 근데 누구세요? 바보 만들기 문제를 맞추면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지요. 문제를 맞춰야 알려주신다고요? 문제가 뭔데요? 그럼 바보 만들기 문제. 새들은 추워지면 왜 남쪽으로 날아갈까요? 아 그거야 당연히! 남쪽이 따뜻해서죠! 땡! 새들이 날아간 이유는 걸을 수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지요! 헐 맞네 새들은 걸을 수가 없지! 그럼 이만! 와 문제 틀려서 누군지 안 알려주는 거야? 와 여기가 진짜 바보 만들기 나라? 인사! 아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진짜 배고프다. 얼른 떡볶이 먹어야지. 저기요. 네. 여기 떡볶이 하나 주세요. 떡볶이요? 그럼 바보 만들기 문제. 네?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문제요? 작은 자동차와 엄청 큰 10톤 트럭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럼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네 글자 생각해보자. 부딪혔다? 아니면 큰일 났네? 아! 정답! 사고 났다! 땡! 정답은 교통사고! 네? 아 맞네. 괜히 생각을 했네. 떡볶이 주문은 실패하셨습니다. 에? 떡볶이를 못 먹는다고요? 문제를 못 맞추면 주문도 못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바보 만들기 나라 법이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김밥 한 줄 주세요. 김밥이요? 그럼 바보 만들기 문제! 맞다! 문제를 맞춰야 되지! 문제가 뭔데요?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트럭 안에는
메론, 사과, 방울토마토가 가득 실려있는데 이때 트럭이 갑자기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뭐지? 무거운 메론? 아니면 가벼운 방울토마토? 뭐가 먼저 떨어지지? 모르겠다. 아이, 정답! 가벼운 방울토마토! 땡! 트럭이 왼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속도! 트럭의 속도가 가장 먼저 떨어지지요! 헐,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건 속도였구나. 저 그러면 어묵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어묵 하나요? 먹을 수 있죠! 정말요? 그럼 바보 만들기 문제! 그냥 먹을 순 없네요. 문제가 뭔데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모자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판사가 가장 높으니까 판사 맞죠? 땡! 정답은 머리 큰 사람! 머리가 가장 큰 사람이 모자가 크지요! 헐, 맞네! 머리가 크면 모자가 제일 크겠구나! 나 진짜 바보 된 것 같네! 저기, 그럼 튀김을... 죄송합니다! 세 문제 다 틀려서 나가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 만들기 나라법이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다음에 올게요! 배고파... 인사! 배고프다... 바보 만들기 나라에 오니까 진짜 바보가 된 것 같네... 당신을 체포합니다! 어? 무슨 일이지? 체포한다고요? 예! 그럼 바보 만들기 문제! 네? 500에서 100을 빼면? 장난치나! 당연히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지 이 사람아! 땡! 500에서 100을 빼면 오! 헐, 맞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세요. 헐, 뭐야. 경찰이 도둑을 잡았는데 바보 만들기 문제를 못 맞춰서 그냥 보내준다고? 헐. 어? 저기는 뭐 하는 거지? 김영감, 이 나이가 들어도 바보 만들기 문제는 재밌어, 그치? 바보 만들기 문제 재밌지? 아니, 그럼 우리 오랜만에 이 바보 만들기 배틀이나 한번 해볼까? 아유,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낼게. 내봐. 버스를 탈 때 앞으로 탈까, 뒤로 탈까? 앞으로 탈까, 뒤로 탈까? 정답은 바로 옆으로 타지! 왜냐하면 타는 문, 내리는 문 다 옆에 있으니까! 정답, 정답! 아주 잘하네! 그럼 내가 문제를 내볼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따라해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1교시 다음은 뭐지? 쉬는 시간! 땡! 1교시 다음은 뭐지라고 했어야지 날 따라하라고 했잖냐? 아이고, 내가 몰랐네 이거! 역시 바보 만들기 문제는 재밌다. 아이고, 못당해 못당해. 헐, 대박! 할아버지들까지 바보 만들기 문제를? 와, 진짜 잘하신다! 바보 만들기 나라는 역시 다르구나. 저긴 또 뭐야? 아들, 1 더하기 1은? 100! 아이고, 우리 아들이 바보 만들기 문제 풀다가 진짜 바보가 됐네. 아! 2! 그래, 맞아! 200! 200 맞죠? 얼른 병원부터 가자. 200! 가자! 헐, 바보 만들기 문제를 맞히려다가 진짜 바보가 된 거야? 와, 나까지도 바보가 될 것 같아. 와. 바보가 되더라도 밥이나 왕창 먹고 바보가 되고 싶다. 배고파. 배고파. 여기서 왜 울고 계시죠? 아니, 배가 너무 고파. 이봉도? 왜? 이봉도요? 야, 이봉도, 너 바보 만들기 나라 언제 온 거야? 네? 저는 이봉두가 아니라 이 바보 만들기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너가 바보 만들기 나라 대통령이라고? 예! 나 지금 배고프니까 장난치지 마라! 배고프세요?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뭐야? 야, 이봉도 어디 가? 인사! 자, 여기가 바보 만들기 나라의 대통령실입니다. 우와! 헐! 진짜 이봉도 너가... 아니... 바보 만들기 나라 대통령님이세요? 네, 맞아요. 와, 이봉도랑 진짜 닮았네. 그 배가 많이 고프시다고 하시던데. 네, 엄청이요. 엄청 엄청 배고파요. 바보 만들기 나라에 처음 여행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먹을 것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대박,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아, 김비서. 여기 대통령실로 치킨, 피자, 햄버거, 탕수육, 족발, 짜장면, 짬뽕 맛있는 거 싹 다 준비해 주세요. 아싸 봉자봉봉. 조금만 기다리시면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바보 만들기 문제. 아, 역시 그럼 그렇지. 바보 만들기 나라 대통령인데 왜 문제를 안 내나 했다. 문제가 뭔데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저요? 이봉자요. 그럼 성이 뭔가요? 당연히 이봉자니까 이씨죠. 그럼 컴퓨터의 성은 뭘까요? 네? 컴퓨터요? 컴퓨터? 뭐지? 아니야, 집중하자 이봉자. 넌 전반한데 우승자 이봉두의 누나야. 할 수 있어. 바보 만들기 문제 풀 수 있다고. 집중해 이봉자. 정답이 뭘까요? 아! 컴퓨터는 PC죠. PC 맞죠? 헐, 정답. 아싸 봉자 봉봉. 그럼 다음 바보 만들기 문제. 몇몇 달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25일이 있는 달은? 정답!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 어떻게? 25일이 있는 달이라고 했지. 25일까지 있는 달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정답! 아싸, 아싸!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족발, 피자, 파스타 다 먹을 수 있어! 마지막 바보 만들기 문제! 마지막이다. 이봉자, 정신 집중! 자, 그럼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서 M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M? 어디지? 하하하하하! 못 찾겠나요? 어디지? 라고 할 줄 알았죠? 정답은 여기! M을 찾으시오. M! 와우! 정답! 아싸! 배 터지게 먹겠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기, 혹시 이름이? 이봉자요. 봉자씨, 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에? 이렇게 바보 만들기 문제를 잘 맞히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 바보 만들기 나라에 같이 살아요. 아, 저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고 하기 싫어요. 아닙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예? 아, 제발 저랑 같이 살아요. 봉자씨, 어디 가셨습니까? 저랑 결혼을 해주셔야 됩니다. 봉자씨! 아, 뭐야, 누나! 아, 어디 갔다 왔어? 아, 나 화장실에서 휴지 달라고 하는데 왜 휴지 안 주냐고! 아, 나 바보 만들기 나라 갔다 왔지! 뭐, 바보 만들기 나라? 아, 지금 장난쳐! 누굴 지금 바보로 하나! 아, 진짜야! 근데 너 휴지 없었다면서 어떻게 나왔어? 아, 참, 진짜. 아유. 뭐야! 이봉도 어떻게 나왔냐고! 아, 이봉도! 이봉도! 나 바보 만들기 문제 좀 알려줘! 이봉도! 과자 먹으면서 부르마블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치? 완전 꿀잼! 나 내 차례다. 오케이. 간다! 주상이야, 제발! 오케이! 12!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황금 열쇠 카드! 와! 어? 이게 뭐지? 뭔데? 초상나라? 어? 이게 뭐지?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우리 초성나라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초성나라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헐! 모든 게 다 초성으로요? 초성나라에 온 기념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요? 자, 그럼 초성을 보고 하나를 골라주세요. 이응이응 비읍? 헐! 아이폰? 아님 에어팟? 맞지? 그런 거 같은데? 대박이다! 또 하나는 키읔, 비읍, 티읕 컴퓨터? 헐! 아싸, 둘 다 좋은 거네! 그럼 저는 아이폰! 이응 이응 비읍 주세요! 오이파! 여기 있습니다. 네? 오이파요? 오이파래요, 오이파! 저는 키읔, 비읍, 티읔 컴퓨터 주세요! 커플티! 여기 있습니다. 커플티라... 전 여자친구가 없는데... 아이 진짜!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초성나라 재밌네. 아 누나, 아 나 배고픈데 우리 저기로 가보자. 그래. 응? 인사. 누나, 여기가 식당이 맞는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여기는 초성 분식집입니다. 초성 분식?
같은 직집? 헐, 이봉두 잘 쳤는데? 누나, 나야 나, 이봉두. 우와, 저기 메뉴판도 초성이야. 어? 대박! 아, 첫 번째는... 어! 순댓꼬치! 두 번째가 참치 마요 주먹밥? 세 번째는 저거... 어! 쫄면! 쫄면! 네 번째 떡볶이인데... 아, 뭐지? 아! 즉석떡볶이! 오,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뭐 먹을래? 난 순댓꼬치! 치읓 디귿 쌍격 치읓 주세요! 순대 꽁치 나왔습니다. 아! 순대 꽁치 뭐야! 아! 오, 비려! 아! 아! 비려!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저는 그냥 참치마요 주먹밥! 치읓 치읓 미음 이음 치읓 미음 비읍 주세요! 참치미역 주먹밥 나왔습니다. 참치미역 주먹밥 뭐야! 참치마요가 아니라 참치미역이래! 이분도 얼른 먹어! 이게 무슨 맛이야? 저 그냥 이거 말고요 쫄면 먹을래요. 쌍 지읒 미음 주세요. 짠면 나왔습니다. 쫄면이 아니라 짠면이라. 와, 면 위에 소금 완전 많아. 야. 진짜 짠면이네. 잠깐만요, 면도 굳었어. 와 뭐야? 와, 너무 어려워. 이봉도 우리 그냥 즉석떡볶이 먹을래? 즉석떡볶이 먹자. 지읒 시옷 쌍디귿 비읍 이응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건 진짜 즉석떡볶이잖아. 그러게. 아,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자. 왔어. 아, 이거 또 뭐야? 아우, 이것도 이건 왜 이렇게 짜? 아, 너무 달아.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진짜 맛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이거 즉석 떡볶이가 아니라 죄송 떡볶이네. 그러네. 와, 진짜 조성나라 어렵다 어려워. 누나, 얼른 먹어. 아니, 누나도 얼른 먹어. 먹을 수 있어. 인사. 뭐야? 여긴 어디야? 여기가 초성나라에 있는 초성영화관이래. 어? 초성영화관? 어, 재밌겠다. 이봉두, 우리 영화 보기 전에 팝콘이랑 음료 사 먹을까? 아, 너무 좋지. 가자 가자 가자. 어, 저기 저기. 어. 안녕하세요, 주문하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메뉴판을 보시고 주문해주세요. 메뉴판? 아, 첫 번째가 콜라. 어, 제로콜라. 두 번째는, 아, 제로사이다. 세 번째가 환타. 네 번째는, 어? 그냥 물인 것 같은데? 맞네 맞네! 그래 누나, 또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어. 잘 선택해. 응, 알았어. 저는 제로콜라 질 리얼 키우 리얼 주세요! 젤리콜라 나왔습니다. 아, 젤리콜라? 이거 뭔가 이상한 비주얼인데? 맛은 그냥 콜라 맛이고 이거 젤리까지 있어서 더 좋은데? 우와, 그럼 저는 젤리콜라 말고 젤리 사이다 주세요. 지은 리얼 시옷 이응 디귿 주세요. 지레 사이다 나왔습니다. 지레 사이다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헐. 그냥 물 주세요. 미음 주세요. 무 나왔습니다. 물이 아니고 무라니. 무? 그럼 영화는 어떤 걸로 보시겠어요? 누나, 우리 어떤 영화 볼까? 최신 영화 보자. 영화 뭐 있어요? 여기서 보시고 골라주시겠어요? 에? 또 초성? 첫 번째가 슈퍼맨! 두 번째가 해적왕 루피! 세 번째가 아! 스즈메의 문단서! 네 번째는 슈퍼마리오다! 슈퍼마리오! 어, 이분도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뭔가 다 최신 영화는 아닌 것 같다. 그러게. 아나 근데 나 슈퍼마리오 보고 싶어. 우리 슈퍼마리오 보자. 그래? 저희 시옷, 피읍, 미음, 리을, 이응 두 명 주세요. 영화 슈퍼 몰라요 두 명 맞으시죠? 네? 슈퍼 몰라요요? 어? 슈퍼마리오가 아니라 슈퍼 몰라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슈퍼를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에? 슈퍼를 찾아다닌다고요? 무슨 영화가 이래?
슈퍼를 왜 찾아? 그러니까 이번도 우리 그냥 해저왕 루피 보자. 어 그래. 그럼 우리 히읗 지읒 이응 리을 피읍 주세요. 두 명이요. 화장왕 루피 맞으세요? 네? 화장왕 루피요? 화장을 너무 잘하는 화장왕을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아 루피가 화장을 하는구나. 아 그냥 저 슈퍼맨 볼래요. 시옷 피읍 미읍 주세요. 아 영화 쇼파맨이요? 쇼파맨이요? 하루종일 쇼파에만 누워있는 아빠를 생각하며 만든 영화입니다. 괜찮아요. 아니 그럼 시옷 지읒 미읍 이읍 미읍 디귿 시옷 이건 스즈메의 문단속 맞죠? 영화 스즈메 마동석입니다. 스즈메 문단속이 아니라 마동석이요? 스즈메 마동석 뭐야? 이게 무슨 영화야? 그러게 다 처음 보는 영화긴 하네. 아, 뭘 봐야 되나. 그냥 아빠 생각하면서 슈퍼맨 볼까? 어 좋다. 그냥 시옷 피읍 미음 두 장이야. 인사. 와 진짜 슈퍼맨이 영화 2시간 동안 쇼파에만 있네. 그러게 움직이질 않아. 이분도 우리 여기 빨리 나가자. 그래 나가자.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 초성으로 되어 있네. 오 진짜 초성 나라네. 어. 배 아파. 아, 뭐야 누나도 배 아파? 어 우리 아까 초성 분식집에서 이상한 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아 그런가 보다. 누나 누나 아 빨리 화장실 좀 찾아. 알겠어. 저기 어? 저기다 화장실 히읗 지읒 시옷 저기 빨리 가 빨리 여긴가? 여기는 회장실입니다. 누구세요? 화장실이 아니라 회장실이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그럼? 누나 저희 가보자. 여긴가? 효자손 사러 오셨어요? 효자손이요?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 효자손 이게 뭔 소리야? 화장실 빨리 가야 돼. 누나 저기 있다. 그래 저희 화장실 히읗 지읒 시옷 맞아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여긴가? 훈장실은 무슨 일인가요? 훈장실? 이놈들이가 수업 시간인데 어디 가려고? 일로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다! 진짜 다행이다 집이야 집! 완전 다행이다. 배 아파. 화장실 내가 먼저야! 내가! 아 나 지금 내가 들어가. 아니 나와! 내가 먼저야! 아야 나와 화장실. 나 지금 똥이 나오고 있어. 진짜라니까! 아 역시 만화는 봐도 재밌어. 그치 아 나도 저런 만화 속 세상에서 살고 싶다.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완전 재밌을 것 같아. 아 맨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런 현실 세상 말고 저런 만화 속 세상에 살고 싶다고. 나도 만화 속 세상으로 가볼래? 누나 갑자기 뭔 소리야? 진짜 만화 속 세상에 어떻게 가? 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가 말한 거 아니었어? 뭐? 내가 말했는데? 리모컨이 말을 한다! 그럼 만화 속 세상으로 출발한다. 홀리야. 여기가 어디야? 안녕! 헐! 뭐야?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 맞아! 난 루피야! 우리 만화 속 세상에 온 걸 환영해! 헐! 진짜 여기가 만화 속 세상이에요? 대박! 꿈과 희망이 펼쳐진 우리 만화 속 세상에서 즐거운 여행을 하길 바래! 와 완전 대박이다! 아 그럼 루피 혹시 그 고무고무 하면서 이거 팔 길어지는 거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하! 자! 잘 봐! 고무고무! 한 번 더! 고무고무! 저기 언제 늘어나요? 이번엔 진짜 보여줄게. 자 간다. 고무고무. 맞다. 오늘 고무 만나기로 했는데. 아 다음에 보자. 고무고무. 고무가 아니라 고모를 찾는다고? 뭐야 루피가 왜 저래? 진짜 루피 맞아? 아 진짜. 아 나
고무고무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럼 우리 여기 만화 속 세상 계속 구경할까? 좋아 좋아. 아 그런데 일단 배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 우리 식당으로 가볼까? 역시 이봉도다. 그래 가자. 아 가자. 인사. 근데 만화 속 세상 식당은 우리 식당이랑 똑같네. 그러게 신기하다. 응. 어서 오세요. 헐 뭐야 겨울왕국 엘사? 저를 아세요? 당연하죠. 저 겨울왕국 완전 찐팬이에요. 와 완전 신기하다. 저 노래도 잘 알아요. 레츠고 레츠고. 이분도 레츠고가 아니라 레리코야. 아 맞다 감사합니다. 그럼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오 여기는 여러가지 음식을 파네? 그러네.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요. 엘사가 해주는 요리를 먹다니. 저는 뜨끈한 국밥이요. 어, 저는 피자요. 국밥이랑 피자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화 세상에서 밥을 먹다니. 그러게 우리가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주문하신 국밥이랑 피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뜨거운 국밥이 아니라 냉동 국밥인데? 어?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이 피자도 얼었어. 너무 딱딱해. 아 겨울왕국 엘사가 만든 거라서 그런가 봐. 아 엘사가 만들어서 음식이 다 얼어버렸구나. 음식은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 저 근데 팬이라서 순 한 번만. 네. 아 차가워. 그럼 맛있게 드세요. 헐 손이 진짜 차갑네. 그래? 아 나 피자를 먹는 건지 돌을 먹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나는 국밥을 먹는데 너무 추워. 그래도 남기지 말고 먹자. 그래. 인사. 아 아직까지도 추운 것 같아. 와 진짜 추웠다. 와 은하 우리 여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사 먹자. 어 맛있는 걸로 먹자. 어 그래 우리 이 초코우유 먹을까? 와 좋은데? 계산하러 가자. 오케이. 어서오세요. 헐 뭐야 최아리의 호시노아이? 헤헤. 헐 완전 이쁘다. 그러네. 와 호시노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니 대박. 저기 호시노아이 춤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대흥.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세요. 네? 계속 해달라고요? 대흥. 네? 아니 아니 계속이 아니라 계산이요. 이것도요. 네? 또요? 대행. 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라고 한 건데. 누나 발음을 잘해야지. 아... 끝나셨나 보다. 아니, 그럼 이거랑 이거 계산해 주세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5만 원입니다. 에? 이거 두 개가 5만 원이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계산 다시 해주세요. 다시요? 대해? 아니 춤을 다시가 아니라 계산을 다시 해달라고요. 계산 어렵겠다. 아니, 그냥 가자. 아니 계산을 다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아니 춤을 그만 가자. 추시고 아니 나 이거 먹고 싶다. 인사. 호시노아이는 아이돌이라서 그런지 춤을 진짜 좋아하네. 아 나 초코우유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웃겼어 진짜로. 저기 안녕하세요. 헐 브래드 이발소 천재 이발사 브래드? 하하하하 천재 이발사 브래드입니다. 우와 진짜 식빵이 말을 하네. 네? 뭐라고요? 식빵이 뭐요? 아 죄송해요. 아니, 동생이 좀... 너무 신기해서 그랬나봐요. 죄송합니다. 용서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브래드 이발소에서 머리 한번 하러 가시죠. 네? 머리요? 인사. 와 근데 여기는 만화에서 봤던 이발소와 다르게 생겼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머리를 하게 생겼는데. 그러게 그런 말을 왜 하냐? 자 그럼 누나분은 앉아서 편하게 음료수 마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네. 손님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저는 그거 잘 몰라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많죠. 머리에 볼륨감이 살아있는 마카롱 머리. 네? 마카롱 머리요? 아, 저기 다른 건 없나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생크림 머리. 생크림 머리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탕후루 머리. 에? 탕후루 머리요? 저 다음에 올게요. 예? 예? 뭐라고요? 그냥 마카롱 머리 해주세요. 좋아요. 마카롱 머리야. 웃지 말라고. 알겠어. 마카롱이 뻥도. 그만 조용해. 조용히. 나 너무 창피해. 안 되겠어. 화장실 가서 씻고 올래. 마카롱이 뻥도. 깔끔해졌다. 아 진짜. 아니 누나, 아까 나 조금 먹어서 그런지 배가 고프거든? 우리 뭐 좀 먹자. 아까 그 마카롱 먹지 그랬어. 마카롱 얘기 그만해라. 그만해. 알겠어 알겠어. 네? 어? 저기 햄버거 집 있다. 저기 갈까? 어, 좋다 좋아. 가자. 마카롱. 저기요! 뭐야? 저기요! 아무도 없나?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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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그냥 다음에 올게요. 다... 햄버거 집 알바생이 아버 그 완전 무서워. 아, 완전 무서웠어.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에? 뭐야, 여기 왜 햄버거가 있어? 햄버거? 응? 햄버거 누구 거야? 뭐야! 내 햄버거를 깔고 앉아! 아니, 저, 이분도 왜 그랬어!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집이네. 아, 진짜 집이다. 살았다, 살았어. 아, 만화 속 세상. 아, 재밌었는데. 좀 무서웠다, 그치? 그래도 만화 속 주인공들도 보고 재밌긴 했어. 에에. 어? 누구세요?